20년 전에 심리학자이자 나의 동료였던 필립 테틀록은 특이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할 때 흔히 전혀 다른 직업인 세 사람의 사고방식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이었다. 그 세 사람은 전도사, 검사, 정치인이다. 우리는 이 각각의 직업 모드에서 특정한 정체성을 취하며 각 모드에서는 다른 모드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도구를 사용한다. 우리는 자신이 성스럽게 여기는 믿음이 위험해질 때 자기의 이상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해 전도사가 되어 설교를 한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논리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검사가 되어 상대방이 틀렸고 자기가 옳음을 입증하는 논거를 줄줄이 늘어놓는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때는 재빠르게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지역 구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대국민 연설이나 언론 플레이 혹은 로비를 하는 등의 정치 공작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자기가 옳다고 설교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조목조목 따지며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으려고 정치 공작을 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기 의견이 과연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옳은지 다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한국경제신문 출판 애덤 그랜트 지음 이경식 옮김의 싱크 어게인입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정을 의심하라. 아는 것이 힘이라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모르는 것을 아는 힘이라는 부제가 붙은 싱크 어게인 중 오늘은 다시 생각하기 기술을 닦는데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해 애덤 그랜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실천적인 교훈 30개를 소개한 행동 지침 꼭지를 낭독합니다. 개인 차원의 다시 생각하기 행동 지침 첫 번째, 과학자처럼 생각해라. 어떤 의견을 만들어 나갈 때 상대방에게 설교하거나 조목조목 따져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정치적으로 대하려는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자기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견해를 하나의 예감이나 가설로 생각하고 이것을 데이터로 검증해라. 자기가 채택한 기업 전략에 실험하듯이 접근하는 기업가처럼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민함을 유지해라. 두 번째, 의견이 아니라 가치관 차원에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해라. 과거에 형성했던 믿음이 마치 현재 자아의 한 부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집착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믿음에 쉽게 사로잡히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호기심, 학습, 정신적 유연함, 지식 탐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아라. 어떤 의견을 형성할 때 자기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변수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씩 확인해라. 세 번째, 당신의 의견과 충돌하는 정보를 찾아라. 당신 자신이 설정하고 있는 여러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씨름함으로써 확증 편향에 맞서서 싸우고 필터 버블을 깨뜨리면 반향실에서 탈출할 수 있다. 우선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다. 설령 그 사람이 하는 생각에 당신이 대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네 번째, 어리석음의 산 정상에서 꼼짝도 못하고 발이 묶여 있음을 인식해라. 자신감을 유능함과 혼동하지 마라. 생각을 잘 할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위험성은 더 커지며 당신이 개선의 길을 포기할 가능성 또한 더 커진다는 사실을 터닝 크루커 효과가 잘 상기시킨다. 자신이 가진 지식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예방하려면 당신에게 주어진 대상을 당신이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성찰해라.
다섯 번째, 의심을 가져다 주는 이득을 챙겨라. 당신이 자기 능력을 의심하는 그때가 바로 당신이 성장할 기회가 마련된 상황임을 알아차려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해법을 의심하면서도 자기의 학습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은 흔히 전문성 개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여섯 번째, 자신이 틀렸음을 깨달을 때의 기쁨을 반갑게 끌어안아라. 자신이 실수했음을 알았을 때 이것이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했다는 신호라고 받아들여라. 자기 자신을 비웃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자기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당신에게는 더큰 도움이 된다. 일곱 번째,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워라. 무언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사람들에게 최근에 어떤 것을 다시 생각했는지 물어라. 혹은 당신이 작년에 마음먹었던 것을 다시 생각해서 마음을 바꾼 것들을 소재로 대화를 시작해라. 여덟 번째, 당신 주변에 단순한 지지 네트워크가 아닌 도전 네트워크를 구축해라. 당신을 응원하는 지원단을 두는 게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사려 깊은 생각으로 당신을 가장 잘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으면 그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에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요청해라. 당신과 다른 의견이라도 당신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음을 그들이 알수 있도록 그들의 반박을 당신이 존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보태주는 지점이 어디인지 말해주어라. 아홉 번째, 건설적인 갈등을 회피하지 마라. 의견 불일치가 반드시 불쾌하고 나쁜 것은 아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대개 생산적이지 않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 나타나는 갈등은 당사자들이 현재의 방식을 다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의견 불일치를 하나의 논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라. 사람들은 논쟁에 임할 때 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접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시 생각하기 행동 지침. 열 번째, 설득력 있는 경청의 기술을 연마해라.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데는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견해를 선명하게 정리하고 변화해야만 하는 자기만의 이유를 발견하도록 돕는데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런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발언 대비 질문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열한 번째, 이유보다는 방법을 물어라. 사람들은 자기가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게 된 이유를 묘사할 때 보통 자신의 단호함을 한껏 부풀린다. 그런데 자기 견해를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 방법을 설명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은 흔히 자기가 이해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의견을 약간 누그러뜨리기 시작한다. 열두 번째, 어떤 증거가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라고 물어라. 우격다짐으로 상대방을 당신에게 동의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 무엇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수 있는지 물어본 다음에 상대방의 용어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살피는 것이 한층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열세 번째, 상대방에게 논점이 되고 있는 어떤 의견을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었는지 물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많은 것들은 고정관념처럼 임의적인 것이다.
정밀한 데이터나 깊은 성찰 없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다. 상대방이 이런 믿음을 다시 평가하도록 돕고 다른 시대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그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지 생각하도록 유도해라. 14번째, 공통점을 인정해라. 논쟁은 전쟁이 아니라 춤과 같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한다고 해서 당신이 약해지는 게 아니다. 당신의 이런 모습은 무엇이 진실인지 당신이 기꺼이 협상할 수 있는 상대임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을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15번째, 보다 더 적은 것이 보다 더 많은 것임을 기억해라. 만일 당신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많이 제시할수록 상대방은 방어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당신이 제시하는 근거 가운데 가장 약한 것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당신이 하는 주장 전체를 배척한다. 당신의 주장을 여러 개의 이유나 근거로 해석하지 말고 가장 강력한 논점 몇 가지만 가지고 대응해라. 16번째, 선택의 자유를 강화해라. 때로 사람들은 해당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자기 행동이 상대방에게 통제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려고 저항한다. 자신이 무엇을 믿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상대방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7번째, 대화 자체에 대한 대화를 해라. 만일 대화 도중에 감정적인 발언으로 대화가 뜨겁게 달아오른다면 대화의 흐름을 과정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해라. 자기 감정에 대해 논평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자신이 이해하는 내용을 검증하는 협상 전문가처럼 때로는 자신이 느끼는 실망과 좌절을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이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지 물음으로써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다. 집단 차원의 다시 생각하기의 행동 지침. 18번째, 논쟁적인 주제를 복잡하게 만들어라. 모든 이야기에는 두개 이상의 측면이 있다. 쟁점을 동전의 양면처럼 양극화해서 싸우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 쟁점을 바라보아라. 어떤 쟁점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스펙트럼상의 온갖 다양한 관점을 바라볼 때 사람의 마음은 한층 쉽게 열린다. 19번째, 경고성 일러두기와 만약의 경우를 회피하지 마라. 서로 충돌하는 주장과 갈등을 일으키는 결과를 인정한다고 해서 관심이나 신뢰성이 희생되지는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으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20번째, 당신의 감정 범위를 확대해라. 생산적인 대화를 위해서 굳이 좌절감이나 심지어 분노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 단지 그런 감정을 보다 폭넓은 일련의 감정 속에 섞어놓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호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혼란스러움과 양면 감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 21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식탁에서 신화 깨기 토론을 해라. 아이가 아직 어리면 잘못된 믿음을 깨기가 한결 쉬우며 이것은 아이들에게 다시 생각하기 습관을 들이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매주 다른 주제를 선정하고 어떤 날은 공룡이 주제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우주가 주제일 수 있다. 그날의 주제를 선정하는 책임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맡도록 해라. 22번째, 아이들에게 여러 개의 초안을 만들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도록 해라. 그림을 그리거나
이야기를 지을 때 제각기 다른 버전을 여러 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새롭게 고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자연스럽게 배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피드백을 받는 것도 아이들이 자기가 설정한 기준을 조금씩 넓히고 높여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럴 때 아이들은 혼란스러움을 끌어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단한 번의 시도로 완벽함을 기대하는 버릇을 버릴 수 있다. 23번째, 아이들에게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묻지 마라. 아이들은 아직 직업이나 경력이라는 차원에서 자기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 단 하나의 정체성은 여러 다른 대안으로 이어지는 문을 닫아버릴 수 있다.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의 가짓수를 줄이려 하지 말고 아이들 스스로 그 가능성을 넓혀가도록 도와라. 아이들은 나중에 단한 사람만 되지 않아도 된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 사람이 될수 있다. 24번째, 최고의 실천이라는 발상을 버려라. 최고의 실천이라는 발상은 이상적인 경로가 이미 마련돼 있으므로 추가로 노력할 필요가 없음을 뜻한다. 만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하는 방식을 계속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싶다면 과정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개념을 채택해서 지속적으로 보다 더 나은 실천을 추구하는 편이 낫다. 25번째, 심리적 안정성을 구축해라. 학습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현재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고 현재 상태를 바꾸려는 도전을 해도 된다고 느낀다. 심리적 안정성은 흔히 역할 모델링의 겸손함을 갖춘 지도자들에게서 시작된다. 26번째, 다시 생각하기 점수판을 활용해라. 결과만으로 의사결정을 평가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다른 선택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고려했는지를 추적해라. 좋은 결과를 낳는 나쁜 과정은 행운이고 나쁜 결과를 낳는 좋은 과정은 똑똑한 실험이다. 27번째, 10년 계획은 버려라. 작년에 관심을 끌었던 것이 올해에 시들해지기 마련이다. 어제 혼란스럽던 것이 내일은 흥미진진하게 바뀔 수도 있다. 열정은 개발되는 것이지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한 단계 앞에 계획만 세울 때 당신의 마음은 다시 생각하기에 활짝 열린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뿐 아니라 당신이 한 행동을 다시 생각해라. 행복을 쫓다가 오히려 행복을 쫓아버릴 수 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언제나 능사는 아니다. 기쁨은 금방 시들해지지만 의미는 오래 지속된다. 학습에 힘을 기울이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려는 행동에서 목적 의식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29번째, 인생 점검 일정을 짜라. 성취감을 주지 못하는 경로에 고착되는 몰입 상승에 사로잡히기 쉽다. 정기적으로 의료 검진을 받는 것처럼 1년에 한두 번씩 인생 점검을 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학습하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과 목표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가 어떠한 다시 생각하기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30번째, 시간을 들여서 다시 생각하기를 해라. 내 경우에도 달력에 적힌 일정은 대부분 일이었다. 일을 하는 것으로 나의 온 일정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시간씩은 꼭 생각과 학습을 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마음먹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시 생각하며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시간을 정해두기로 했다.
나는 나의 도전 네트워크에 손을 내밀어 내가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다시 생각하면 좋을지 물어본다. 최근에 나의 아내 앨리스는 나에게 마요네즈의 발음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